온 개미 세계.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로운 사회적 생물을 개미라고 한다. 퓰리처상을 받은 책 개미 세계의 여행을 보면 앞으로의 지구는 사람이 아니라 개미가 지배할 것이라는 다소 생뚱맞은 주장을 펼쳤다. 개미들의 희생정신과 분업능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. 실제 기호는 날 수많은 개미들이 먹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. 또한 개미는 굶주린 동료를 절대 그냥 놔두는 법이 없다. 그 비결이 무엇일까? 개미는 위를 두 개나 가지고 있다. 하나는 자신을 위한 개인적 위고, 다른 하나는 사회적 위다. 굶주린 동료가 배고픔을 호소하면 두 번째 위에 비축해 두었던 양분을 통해 먹이는 것이다. 그래서 한문으로 개미, 위 자는 벌레 충, 충 자의 위로울 위, 위 자를 합한 것이다. 우리 인간의 위도 개미처럼 두 개라면 인류는 굶주림의 고통을 몰랐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하느님은 인간에게 딱 하나의 위만 주셨다. 그래서일까?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은 굶주림이 닥쳐올 때 무자비한 행위도 서슴지 않곤 한다.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위가 한 개뿐인 인간들이 때로는 위를 두 개나 가진 개미들보다 더 이웃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감싸왔다는 사실이다. 지금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.